네, 안녕하세요. 와디즈의 IP팀을 이제 맡고 있는 이인균이라고 합니다. 네.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아주 제가 좀더 어렸을 때. 인생을 잘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 너만의 키워드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붙잡고 한번 끝까지 가봐라. 왜냐면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이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키워드는 뭔지에 대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의 인생의 키워드는 IP인데, 대체 불가능한 IP,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꽉 붙잡고 있고, 대신에 그 패러다임, 이거를 보니까 제가 좀 살짝 찾아보니까, 그 토마스 쿤이 처음 이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시대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어떻게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인가. 문명의 충돌에서는 컨텐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2000년대 초반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스토리와 어떤 세계관들을 잘 정립한 국가, 아니면 그 컨텐츠들을 잘 키워가는 국가가 앞으로 미래들을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지만 나도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되게 사업이 그럼 끊임없이 계속 잘 됐냐? 네. 위기가 계속 있었죠. 어떤 위기였냐면 바로 사드였습니다. 사드. 당시 라인은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라인 유저들이 대부분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제 동남아시아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희한하게 중국 분들도 라인 캐릭터들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매출이 거의 50% 이상이 다 해외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었는데, 사드가 터지고 나서 중국 매출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이제 받았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당시에는 이제 브라운 앤 프렌즈 캐릭터 하나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국가별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아니라 북미나 남미, 유럽 쪽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캐릭터들을 런칭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팬과 팬덤들을 구축을 하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그 구축한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럼 역으로 이 프로세스를 한번 바꿔보자. 이미 팬덤이 있는, 팬덤이 있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와 캐릭터를 바로 만들게 된다면, 그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팬덤이 구축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이런 신규 캐릭터를 런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대표님만 거의 약간 유일하게, 얘들아, 너네 혹시 방탄소년단이라고 아니? 했는데 다 몰랐어요. 저희 모르고, 어떤 20대 젊은 여자분 한 분만, 저 알아요.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요. 라고 했는데, 대표님이 요즘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올라오고 있대. 그래서 방탄소년단하고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이름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름이 이상하고, 좀 우리가 좀 간지나게 해야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너무 좀 잠재력이 좀 약한 거 아니냐 했는데, 대표님이 진짜 저는 이게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운. 그래서, 네, 우주스타 BT21이 런칭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실제 멤버들이 다 스케치한 것들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실제 상품에 대한 것들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임무부를 통해서 저희가 상품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콜라보레이션들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타겟 때문이었습니다. 캐릭터라 함은 그냥 아이들용이었어요. 그래서 저 연령대, 근데 아이들은 어쩌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수많은 IP들의 좀 고민사도 그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20, 30들의 그런 타겟들로 계속 위로 올려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할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그런 큰 역할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이 위기이냐 기회이냐라고 봤을 때저 위기에서 저 위태로 위자를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벼랑 끝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렇게 홀로 있을 때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회에서 회자가 모일회거든요. 저 기자가 틀 기고. 그래서 어떤 틀, 어떤 그런 플랫폼 안에 모일 수만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결혼들도 다 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집들을 샀을 때도 다 이제 앱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죠. 왜 라이센스 계약은 아직도 사람 대 사람을 만나서 종이에다 지금 하고 있지? 만약에 저런 IP들과 그다음에 라이센시들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정말 되게 많은 이제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시 이제 와디지 부사장님과 성수동에서 밥 먹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하시게 된 거예요. 진짜 세상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 저 신뢰인 부분인데 크라우드 펀딩 안에서 저희도 계속 어려움들을 겪고 또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저 신뢰의 부분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미 검증된 대기업의 제품들, 대기업들의 상품들은 검증이 된 것들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중소기업이고 뭔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제 상품들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 또 크라우드 펀딩의 그 장점들을 지속할 수 있을까? 성수동에서 부사장님께 했던 주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와디제 이제 수많은 메이커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파도에 메이커분들을 올려 탈 것인가?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내가 어느 산업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파도에 올라타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갈 수 있는 범위와 역량들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커가고 있는 시장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메이커들도 이 시장의 이 파도에 올라타기만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와디지가 지금까지는 이제 펀딩으로 어떤 자금들을 연결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IP를 연결을 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게 IP 라이센스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구축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된 것들은 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아까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수많은 메이커들은 자기의 자사의 어떤 금융이나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한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팬덤들을 형성한 IP가 있는데 이 둘을 이제 연계를 한 것이죠. 와디즈에서는 그런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내기 때문에 MG가 없이 진행하던가 아니면 MG가 필요할 경우는 그냥 와디즈에서 MG를 내서 실제 메이커분들은 MG 없이 그냥 로열티만 내고 이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좀 그 허들들을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코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한 11개 브랜드들을 신규로 런칭을 할 때 한 시즌 전에 저희와 런칭을 해서 결국은 이 제품은 이 폴리스 제품은 진짜 잘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펀딩이 잘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생산량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와디지에서 이제 저희 팀이 확보한 이제 IP고 이 외에도 지금 다양한 IP들이 계속 이제 문의가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상품화하는 것들을 메이커 분들에게 연결을 해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캐릭터 시장들도 있고 게임 쪽도 있고 웹툰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들 이것들을 함께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만의 키워드, 변하지 않는 키워드를 하나씩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저는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이 IP에 대한 파워와 그 잠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환경들을 계속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되게 뻔한 말이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런 새로운 길들을 계속 가는 것들이 당연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중간에 난관도 많지만 거기 안에서의 또 그런 이제 보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내가 조금 있는 환경이 너무 익숙하다, 친숙하다라고 많이 느낀다면 저는 빠르게 낯선 환경으로 가야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다시 일깨우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니면 오늘부터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하시길 바라고 저 역시도 오늘부터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런 이제 인물이 되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네,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